안녕하세요. QN 감량입니다. 이번에는 파이널 VR 3000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게이밍 용도로 출시한 이어폰이긴 합니다만, 보안 마이크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일상용 사극 이어폰처럼 케이블에 달린 컨트롤러에 초소형 캡슐을 탑재한 방식이라서 지향각은 전지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억제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통해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주변 소음이 여과 없이 함께 녹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노이즈 게이트와 같은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마이크 캡슐이 오른쪽 턱 바로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목소리 자체는 선명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뭉개짐 없이 소리를 수음해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 소음이 너무 클 경우엔 목소리가 묻힐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이스 세팅으로 게임을 진행할 땐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 소리가 여과 없이 들어가서 상대방이 거슬려야 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통화 용도로는 괜찮은 특성입니다만, 팀플레이 게임을 진행할 땐 마이크를 별도로 구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